필요 없는 차들은 처분해야겠습니다. 필요 없는 차는 없다니까. 여기 있는 14대의 차 중 7대는 지난 1년간 한 번도 운행을 안 했다면서요. 장식을 하고 있잖아, 장식. 봐, 이렇게 이쁘게 깔별로 쫙 세팅을 해놓고 지금 내 주차장을 장식하고 있잖아. 여기가 이렇게 넓은데 뭐 한 꼴랑 3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봐. 얼마나 생하겠니? 그러니까 차 타는 사람은 하나뿐인데 이렇게 큰 주차장은 말이 안 됩니다. 3대만 줄여서 창고 쪽에 주차하고 여긴 손님들을 위한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면 되겠네요. 너 대체 나한테 왜 그래? 차를 왜 팔라는 거야? 당신의 재정 상태가 엉망이니까요. 이대로 가다간 파산입니다. 지금 남은 잔고로는 다음 달 돌아올 카드값도 치르기 힘듭니다. 백두산 그림 안 팔립니다. 생각보다 인기가 없네요. 김유나 부모한테 받은 금괴 그걸로 차 샀잖아요. 차 어! 블랙카드는? 돌려보냈습니다. 결혼식을 핑계로 사들인 물품도 당신이 계산해야 됩니다. 너 미쳤어? 그걸 왜 돌려보내? 당신을 개돼지가 되게 할 순 없으니까요. 저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돈 뜨는 일에 협조하지 않을 겁니다. 착하게 살고 절약하세요. 야, 무찬성. 너 이럴 거 없어. 나 뭐 개돼지? 야, 나는 닭도 괜찮아. 내가 닭칼국수로 태어나서 다시 너를 만나도 안녕? 나는 겉절이랑 싸먹으면 더 맛있어. 이렇게 인사해줄게. 진짜로. 차를 처분해서 이거를 다 해결하지 않으면 당장 다음 달부터는 닭칼국수 사 먹을 돈도 없을 겁니다. 나 또 가난해지는 거야? 보리 꼬기 싫은데. 구천성! 너 거짓말이지? 너 나 겁주려 그러는 거지? 장 사장이 항상 풍족하게 지내왔던 건 아니요. 저 들어올 때쯤엔 되게 힘들었었습니다. 그땐 진짜 어려웠어요. 난리통이라 인간 지배인도 없었고 사장님 고생 많이 했어요. 아, 동치미 무에 막걸리 한 사발 하면 소원이 없겠네. 좀 이따가 미군집 차가 지나가면 먹을 걸 구해볼게요. 신입사원이 신식 공부를 해서 영어가 됩니다. 기브미더 초콜릿도 땡큐 베리 마치. 제법이네. 계속 일하게 해줄게. 땡큐 베리 마치. 가난은 싫어. 난 계속 캐비어에 샴페인 먹을 거야. 없으면 없는 대로 김치에 막걸리 먹으면서 잘 살았네요. 더 바싹 졸라매도 되겠습니다. 그럼 사장님이 구지배인님 미워하실 텐데요. 그러다가 쫓겨날 수... 잘하고 있소이다. 구지배인 충신이요. 현실적인 재정 상태는 제가 정비할 수 있는데 호텔 상황도 곤궁해질 수가 있습니까? 그런 난리통엔 산 사람보다 죽어나가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중 한없이 죽은 이가 어디 있겠소. 그럴 때는 저승문이 크게 열려서 이곳으로 거쳐가는 영혼도 드물다. 힘든 시기에 함께 잘 견뎌냈어요. 김선비님도 수고하셨고. 객실장님이 제일 고생했지. 우리 앞으로 어떤 손님이 와도 끝까지 우리의 한을 푸는 그날까지 호텔을 잘 지켜냅시다. 자! 하나, 둘, 셋! 화이팅!